무형 문화재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무형유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전통시장에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갈수록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무형유산 예술인들은 물론 관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봉황금란무와 색색깔의 우산을 놀리며 추는 산유희, 캐서네츠 같은 향발을 이용한 유소 향발무, 용맹무쌍한 무사를 연상시키는 장건무까지, 안성 지방에서 내려오는 30여 가지 춤을 모아 안성 향당무라고 합니다. 향토성이 강하고 묘기와 유희적 요소 등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됐습니다. 다양한 춤을 전승해 나가기 위해선 알릴 수 있는 무대가 필수인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설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제한돼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여러 단체 틈에 끼어서 조금 이렇게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선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과목 같은 거를 하면 그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럴 텐데 주인은 입시 과목에 들어가질 못하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1호인 경기소리 휘모리 작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악과 풍자, 과장 익살 등의 묘미들이 녹아있는 휘모리 작가는 오늘날 랩에 비견할 만하지만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트로트와 같은 대중음악과 경쟁하면서 배우려는 청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기업이나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음악이 사라지지 않게끔 계속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 제일 전통시장 중앙무대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도무형유산 예능 종목들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흥에 겨워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화재를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더 무형유산을 알리기 위해 새롭게 전통시장에서 무형유산 공연을 열었습니다. 올한해 동안 더 무형유산 예능 25종목이 도내 전통시장 11곳을 찾아다니며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칩니다.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무형문화재들도 삶의 예전에 일부였던 것처럼 다시 우리들 삶 속에 다시 깃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무형유산 71개 종목을 알리기 위해 전통시장 공연 외에도 전승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수교육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티비 뉴스 최창순입니다.